벌어진 거에서 살만 발라냈어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양념장 만들게요. 네. 자, 요 간장이에요. 간장.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그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넣어줄게요. 마늘도 약간 넣어줄게요. 네네. 네, 마늘. 그다음에 여기 다진파. 네. 아까 양념에서 똑같은데 뭐만 빼면 되냐면은 올리고당만 빼면 돼요. 네. 네, 참기름 이렇게. 그래서 양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꼬막하고 사과하고 미나리하고 썬 거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근데 얼핏 생각했을 때 꼬막하고 사과가 사과.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사과의 그 달큰함과 아삭아삭함이 식감도 좋고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양념장을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꼬막을 이렇게 넣어서 진짜 오늘 어우 행복하네요. 꼬막. 사과는 이제 꼬막과 비슷하게 3cm 정도로 제가 썰었어요. 예. 자 너무 크면은 안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지금 사과하고 미나리하고 꼬막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지는 드셔보셔야죠. 아, 꼬막하고 사과는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더 막 상큼하고 신선한 맛이 나겠네. 아삭한 맛도 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맛있는 거예요. 그냥 꼬막은 꼬막대로 맛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아삭아삭하면서 또 미나리가 주는 향도 있고. 잔치집 음식이. 맞아요. 잔치집. 해무침이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섯 개. 야, 이번엔 꼬막 듬뿍 드렸습니다. 아, 이건 뭐. 보남 안 하죠. 야 여기다가 소면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요. 그리고 약간 꼬막 먹으면은 입가에서 왜 비린내 같은 게 약간 남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과가 입안을 싹 청소해주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저만 맞아, 느끼는 맞아, 건가요? 그쵸? 네. 우리 전문가 세 분 어떠십니까? 꼬막. 저기 이 편 방송 날짜가 언제입니까? 왜요? 집사람 보고 꼭 봐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유상우 선생님이 해 드시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해 먹겠습니다. 이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 사실 이틀 전에 꼬막 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한 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사과랑 이렇게 넣으니까. 이선민 선생님. 정말 색다른 맛이고 그 꼬막의 그 쫀득한 맛과 사과의 사각거리는 맛이 합쳐지니까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요리가 되어버리네요. 고급지네요, 진짜. 네.